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유해 환경 정화 합동 발대식이 3월 15일 시청 다산홀에서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남양주시 내 초중고교 교장 선생님과 녹색 어머니회, 자율방범연합대 등 학교폭력 예방 유관기관 대표와 회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청소년 폭력 예방에 앞장선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장 전달, 내빈들의 인사말이 이어졌습니다. 이서구 남양주시장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때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다며 중단하지 말고 꾸준히 이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시민대표 결의문 낭독에는 참석자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모두의 노력과 실천을 결의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남양주 청소년기획단 블루브레인이 제작한 폭력 예방 영상물에서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해법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는 또래 상담과 비폭력 마인드 형성 등의 운영 프로그램과 청소년 폭력 예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심석고등학교 연극 동아리가 준비한 공연에서는 학교폭력의 실내와 폭력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발대식은 한국청소년상담원 구본용 원장의 강연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강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근원적 노력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를 비롯한 관중들에게 소통의 단절과 소외감 증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사회가 나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학생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쾌TV 조근입니다.